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달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심리적 탄핵하는 표심을 보여주자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고작 최우선으로 내놓은 것은 아무 영향가 없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회피성 책임 충고를 한 것이 고작입니다. 이후에 어떤 식의 국정기조가 바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동안의 행보로 보건대 특별하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 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 사람 고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타임즈는 사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심판은 사실상 마누라 자식 빼고 싹 바꾸라는 여당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매체로 잘 알려진 이런 매체에서 이런 기사까지 올리는 걸 보면 급해졌나 봅니다. 그런데 뭔가 핵심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죠. 핵심은 딱 한 놈만 물러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놈만 물러나면 이 나라가 비정상에서 정상이 될 텐데 왜 M1 마누라 자식을 논합니까? 여튼 이번 선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김행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결국 자진 사퇴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실과 국힘 압박에 밀린 것이 자진 사퇴는 아니지요. 여튼 김행은 입장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 입장문에서조차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걸 재차 강조합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수사 받으면 알게 되겠죠. 행여 내 편은 무죄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폭주할 때 사실상 입법부도 사법부도 윤석열의 수사권 눈치만 보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심판으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다소 기울어져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던 사법부도 최소한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국회 역시도 정권 독주를 막기 위해 더 강화된 견제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라면 내년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폭망이 아니라 완전히 몰락하는 길로 가게 될 거라 봅니다. 해서 국힘당도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이러한저런 제스처들을 취하면서 또 당내 분란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오합지졸들이 백날 첫날 그래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윤석열인데 말이죠. 당분간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질 듯합니다. 자, 한편 그동안 윤석열 국정기조에 천공 개입설이 시시때때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혹시 천공의 주문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 산자위 중기부 감사 중에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이어갔는데 그중에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과거 천공의 발언과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천공이 입김이 작용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동안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김성환 의원의 의혹 제기는 공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료 띄워봐 주시죠. 다음 페이지요.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소상공인 R&D 예산이 1조 7천억에서 1조 3천억 대략 한 25% 정도 삭감된 거 맞죠? 네. 왜 삭감됐습니까? 아, 짧게. 일단 뭐 짧게.
정부가 진행했던 지난 R&D 방식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큰 대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R&D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소재 부품 장비 R&D 사업도 84% 삭감이 됐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됐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일단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그 다음 장 봐주십시오. 동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과학은 보면 돼요. 보면. 저쪽 서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올려놨잖아요. 우리한테 보고서 들어오면 그거 읽어보면 벌써 과학자예요. 이 천공이 올 1월 달에 올린 동영상인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무엇을 의심하냐면 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게 된 게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날 재정전략회의 때 소위 R&D 카르텔 척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관되게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25%를 삭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의견 어떠십니까? R&D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10년이 더 된 아젠다입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죠. 네, 그리고 효율화를... 그래도 단 한 번도 우리가 R&D 예산을 줄인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반드시 R&D 예산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R&D에 집행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음 장 봐보세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소재 부품 지원 사업은 대폭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원전입니다. 중기부가 언제부터 원전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보면 작년에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한 이후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라고 한 이후에 이 주무부처인 과기부나 산업부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제가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합니까? 다른 사업은 다 줄이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사업 예산을 늘립니까? 지금 저희는 원전 중소기업을 원전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잠깐만요. 다른 소재 부품 산업 R&D 예산은 다 줄여도 되고 원전 관련한 사업은 늘려야 된다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원전 관련한 산업계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폐업률도 엄청났고요. 정말 아우성을 치면서 기본적으로 문을 닫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사실 거는요. 정책적으로 잠깐만요, 한 해 한 해를 보는 것보다는 장관님, 잠깐만요. 5년 정도를 제 질의 시간이 참으세요. 좋겠습니다. 네. 다른 중소기업도요. 지금은 다 아우성입니다. 소상공인 마찬가지로 아우성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이게 세계적인 원전 산업의 흐름입니다. 저 파란색이 원전을 지었던 시대고요. 저 아래 노란색이 원전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 산업입니다.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린다고요? 이건 웬 이 신하나 까먹는 얘기입니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한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지금 실제로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요? 이 사업 어디서 주관합니까? 기술국에서 저희 중기부 안에 기술국에서 주관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네. 원전 전문가 있습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고는 있지 못하는데요. 확인해봤더니 중기부에는 원전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외부에 있는 전문가 풀들과 함께 굉장히 다년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재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바꾸려면 천공을 찾아가서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하니 재생에너지로 가자고 하는 것을 천공부터 설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에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세계적인 문제에 맞게 중기부라도 좀 정착하시기 바랍니다.